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기초의 강의를 맡은 구기모 강사입니다. 자, 스마트폰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크게 두 개의 챕터로 분류도 됐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기초, 두 번째는 그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스마트폰 기초 메뉴를 살펴보면은 iOS 특징. 자, 아이폰 사용을 하실 때그 아이폰의 운영체제죠. iOS. 자, iOS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아이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앱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위젯 사용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젯은 아이폰에는 없고 이제 안드로이드에만 있었지만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위젯을 쓰고 싶다는 요청들이 많아지면서 아이폰에도 위젯을 어느 정도는 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계정들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런 설정들을 하는 방법 메뉴창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제 바꾸시거나 새로 구매하실 경우에는 이제 초기화를 한 상태로 교환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방법 그렇게 기초편에서 다룰 예정이고, 자, 필수 앱 같은 경우는 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그만큼 또 저희는 웹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 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자, 카카오톡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실 텐데요. 생각보다 그 기능들을 잘 사용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네, 숨겨진 카카오톡의 기능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위치를 이동하거나 혹은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 가실 때 필요한 지도. 자, 네이버 지도에서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죠. 검색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와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이메일 계정을 등록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 외에 네, 정보를 좀또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을 부록 형태로 제가 넣었는데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기초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영체제를 살펴볼 텐데, 애플의 운영체제는 iOS죠. 자, 애플은 아이폰 외에도 뭐 애플워치, 맥북 있는데 다 운영체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런데 아이폰과 태블릿 PC인 아이패드에는 iOS라는 운영체제가 네, 사용되고 있고요. 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버전이 바뀔 때마다 네, 설정해서 또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나온 날 바로 뭐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업그레이드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은 보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앱을 설치하거나 하실 때 불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때는 그래도 뭐한 일주일에서 2주 이내로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은 iOS죠.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앱을 설치하고 삭제하고 앱을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CPU와 램. 자, CPU와 램 중에 CPU는 스마트폰의 어떤 처리 속도를 관장하고 있다면, 램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가 처리하는 그런 일종의 저장 장치 중 하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CPU와 램이 사실은 높을수록 좋은데요. 참 특이한 거는
안드로이드 폰은 지금 램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네, 아이폰의 램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속도가 안드로이드 폰에 비해서 늦지 않은 것을 보면은 이제 램을 키우지 않고서도 굉장히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앱, 바로 어플리케이션이죠. 자, 스마트폰에 앱이 없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는 피처폰이라는 일반적인 휴대폰을 사용했었는데요.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가장 큰 차이는 앱을 설치할 수 있느냐, 설치를 하지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사실 뭐 터치가 되고 카메라의 성능이 좋고 안 좋고 이거는 둘째적인 문제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업무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떤 생산성과 편리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앱 자체를 설치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은 스마트폰이 아니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폰만의 특징이죠. 또 아이튠즈라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또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앱스토어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앱스토어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생겼고요.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는 앱들이 이 앱스토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앱스토어에 있지 않은 앱들을 설치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데요. 소위 탈옥이라고 하죠. 그 아이폰 시스템을 좀 무너뜨리고 안드로이드 폰처럼 만든 다음에, 네, 이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앱들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해킹을 당하거나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스마트폰만 고장이 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또 굉장히 또 정보적인 이 위험함, 그러니까 정보 유출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앱스토어에 있는 앱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스토어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투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투데이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앱스토어에서 어떤 그 테마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앱, 그리고 뭐 게임, 그다음에 어떤 그런 테마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만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장님을 위한 앱, 그러면은 그 사장 입장,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앱들을 이렇게 테마 형태로 묶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투데이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만 따로 보신다면은 이제 게임 앱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맨 오른쪽에 이제 검색, 네, 검색 버튼을 선택하시면은 앱을 검색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발견에 뭐 비디오 편집, 스마트 홈, 이것도 이제 일종의 테마 형태로 앱을 추천해 주는 건데요. 그냥 직접 앱을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에버노트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에버노트는 메모 도구인데요. 검색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혹시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면은 꼭 한번 설치해서 써보시고요. 아이폰 자체에 있는 메모 앱도 굉장히 강력한데, 에버노트가 조금 더 기능이 좀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밧기가 나와야 되는데 열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네, 밧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시면은 설치가 되기 전에 우선 지문 인증 혹은
이제 안면 인식 인증을 통해서 네, 바로 설치를 시작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설치된 앱 중에 또 저는 아, 이 앱을 좀 삭제하고 싶다. 자, 그러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삭제하는 게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되어 있죠. 삭제하고자 할 앱을 네, 꾹 누르고 계시면은 자, 이렇게 항목이 나오죠. 이때 뭐 공유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앱을 보내주실 수가 있고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이 폴더에서 저 폴더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서 앱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 있는데 삭제는 가장 위에 있는 앱 삭제를 선택하시면 앱이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에도 위젯이 있죠? 그래서 위젯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젯의 경우에는 앱은 실행해서 그 안에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위젯 같은 경우는 화면을 옆으로 넘기시면은 이렇게 앱을 실행하지 않으셔도 그 앱의 속에 내부에 있는 어느 정도의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앱이 세 개인 것 앱과 연결되어 있는 위젯이 세 개가 켜 있죠. 자, 그래서 날씨와 구글 뉴스, 그다음에 더 데이 비포라고 해서 디데이를 표시하는 네, 그런 앱이고 그걸 이제 위젯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야후 날씨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 앱을 실행하면은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앱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앱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날 시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자, 그럴 경우에 화면만 넘기시면은 바로 이렇게 날씨가 보이죠. 그래서 위젯은 바로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필요할 경우에 그 앱을 위젯으로 만들면은 쉽게 이제 이 정보들을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글 뉴스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위젯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젯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편집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편집을 선택하시면은 지금 현재 위젯, 사용하고 있는 위젯이 위에 나와 있고 사용이 가능한 위젯이 써 있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위젯 중에 빼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에 이렇게 삭제, 네, 바라고 이렇게 바 형태의 네, 그걸 누르시면은 그게 앱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위젯 에서만 사라지는 거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아래쪽에 위젯 중에 이제 검색하셔서 네, 찾아보신 다음에 이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시면 이 위젯이 위로 올라가면서 바로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검색해서 설치하고 삭제한 다음에 그 후에 위젯 설정을 하는 걸 배워봤는데요. 자, 스마트폰의 핵심은 역시 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일상에서 아, 이런 불편함이 없을까? 아,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혹은 업무적으로 이런 앱을 사용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시면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검색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한 앱이 있다면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역시 많은 사람이 설치를 하고 많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주는 앱들이 네,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자주 하기 때문에 정말 뭐 100명도 설치 안 한 앱을 사용하신 것보다는 뭐 수십만 명, 네,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앱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스마트폰 계정 설정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설정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설정을 네, 선택하시면은 네, 설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가장 위에 보시면은 에어플레인 모드라고 있죠. 그래서 네, 이 에어플레인 모드를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은 네, 비행기 모드가 됩니다. 자, 비행기 모드가 되면은
뭐 간단한 뭐 사진 확인, 뭐 사진 촬영, 뭐 이북 읽기 뭐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인터넷과 연결된 형태 혹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와이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와이파이를 네, 와이파이 존에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네, 블루투스를 검색하고 또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셀룰러가 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 통신 데이터죠. 네, 요새는 뭐 4G에서 5G까지 나왔는데 자, 그런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을 했고 얼만큼의 용량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룰러도 끄실 수가 있는 기능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용 핫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핫스팟이라고도 하고 테더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그 데이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셀룰러 데이터를 이제 와이파이 신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혹은 태블릿 PC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경우에 스마트폰 인터넷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바로 핫스팟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요. 일반 뭐 제어센터 이런 게 쭉 나오죠. 이때 이제 일반에 보통 이제 설정하는 메뉴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 전에 아래쪽에 몇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센터 같은 데 가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폰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나 밝기, 지금 그 스마트폰의 그 화면 밝기 등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는 형태고요. 자, 그 다음 배경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터치 아이디나 혹은 이제 터치 아이디가 아닌 다른 형태로 여러분들이 암호 설정, 이제 얼굴, 예, 모습을 설정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터리의 사용량을 좀 줄이고 싶으시다면은 배터리 부분에 가서 예, 그 사용량 정보들을 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일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위에 정보와 소프트웨어가 있죠. 자, 정보란에 가시면은 스마트폰의 용량, 현재 사용된 용량, 남아있는 용량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OS라는 이 아이폰 운영체제의 이 버전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이쪽에 오셔서 네,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설명에 늦지는 않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그 빨간색 박스 아래 보시면 에어드롭이라고 있습니다. 에어드롭. 자, 에어드롭은 뭐냐면 제가 아이폰으로 이제 상대방 사진을 촬영해 줬어요. 근데 상대방도 아이폰인데 제가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이 제 앞에 있는 제가 찍어드린 분한테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과 제가 카카오톡 친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은 뭐 문자 메시지로 보내게 되면은 사진의 화질 저하가 일어나고요. 이메일로 보내려면 또 이메일에 첨부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럴 경우에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폰과 맥북 이렇게 서로 같은 애플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에어드롭으로 아주 쉽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뭐 아이패드로 혹은 맥북으로, 맥북에 있는 사진을 아이폰으로,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을 아이폰으로,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에어드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드롭도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안으로 더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암호 및 계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연락처, 캘린더, 이런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암호 및 계정을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현재 제가 웹사이트를 사용하면서
네, 저장되어 있는 암호가 275개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동 완성을 선택해 놓으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네, 새로 입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생체 인증이죠. 얼굴 혹은 지문인식으로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연결되어 있는 계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아이클라우드와 연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사파리, 메모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 계정이 3개라서 지메일, 한메일, 네이버로 입력했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 이메일 계정 등록하는 방법에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그 설정에 대한 메뉴의 설명과 앱을 설치하고 삭제하는 기본적인 걸 배우셨으면 이번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초기화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포맷이라고 하죠. 포맷.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렸거나 혹은 컴퓨터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혹은 컴퓨터를 다시 뭐 중고로 판매하시거나 버리기 전에는 항상 필요한 게 초기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있는 나의 정보들을 완벽하게 삭제하고 나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역시 컴퓨터이기 때문에 초기화가 자주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초기화를 하시기 전에는 아이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백업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백업하는 것은 아이튠즈로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네,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초기화하는 것을 알려드릴 텐데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네, 일반. 자,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설정, 재설정은요,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까지 포함되어 있는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처음에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그 환경 그대로 출시된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 앱 사용하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스마트폰의 기초를 배우셨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부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필수 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보통 엣지, 최근에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던 엣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통적인 브라우저죠. 익스플로러.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뭐 개인들, 그다음에 요새는 조금 이런 그 브라우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크롬 브라우저나 사파리를 쓰시는 분들, 혹은 뭐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이 아이폰이라는 이 스마트폰에는 크롬이나 사파리 이런 브라우저를 설치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은 바로 사파리라는 브라우저입니다.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의 기본 브라우저가 크롬이라면 네, 아이폰의 기본 브라우저는 사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폰에 혹은 아이패드, 맥북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경우에는 다른 웹브라우저죠. 엣지나 네,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근데 사파리의 단점이 있어요. 사파리 단점은 애플 생태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사파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은 사파리를 쓰고 있는데 그 사파리가 컴퓨터의 브라우저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즐겨찾기와 확장 프로그램을 이전할 필요 없이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애플의 디바이스와 동기화가 되죠. 그래서 아이패드, 맥북과 즐겨찾기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파리를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자, 사파리 이렇게 생겼죠. 나침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사파리는 아이폰 출시하기 전에 이 아이팟 시리즈일 때부터도 이 사파리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이 사파리를 알고 계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파리를 쓰지 않고 그냥 네이버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사파리에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사파리를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파리를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자, 사파리 실행한 상태에서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책을 펼친 모양이 있죠. 책을 펼친 모양. 자, 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즐겨찾기가 나옵니다. 북마크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 북마크, 컴퓨터나 아이패드에 이 북마크 즐겨찾기가 있다면 사파리의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동일하게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갈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책 생긴 새는 바로 즐겨찾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주소창이 있죠. 가운데는 네, 검색창이, 여기는 검색창이 있고요. 자, 여기는 주소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창에도 검색이 되지만 이 주소창에도 네,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파리의 이 주소창은 주소 입력도 가능하고 검색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폰으로 주소창에서 검색을 했더니 바로 검색창에서 동일하게 입력이 되고 아이폰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래쪽에 쭉 확인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쭉 한번 들어가 봤어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 아이패드 검색한 결과물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미합중국 애플사의 휴대전화 브랜드 및 휴대전화 시리즈고 네, 2007년 1월 9일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발표했고요. 출시는 2007년 11월에서 12월쯤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조금 늦게 들어왔고요. 대한민국 자체적인 스마트폰은 2009년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뭐 저희 국가가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스마트폰의 다른 브랜드들을 보면은 큰 차이 없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은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어떤 앱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이거는 그냥 들어가면 안 보이고요. 반드시 사파리로 접속을 하셔야지 보이는데 자, 사파리 형태로 지금 접속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A자가 두 개가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하시면 읽기 도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작은 A와 큰 A가 있죠. 작은 A를 누르시면은 여기 화면 속에 있는 텍스트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큰 A를 선택하시면 텍스트 안에 있는 글씨가 커집니다. 네. 그래서 글씨를 작게 하고 크게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읽기 도구 보기를 선택하시면 불필요한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정말 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화면을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가독성이 훨씬 좋아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파리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가 두 개 있는 그 아이콘, 읽기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신저 카카오톡 사용하기인데요.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우는 이 카카오톡.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숨은 기능까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메신저 카카오톡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이 스마트폰에서 카톡에 들어간 모습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모습인데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떠한 내용을 검색해서 이 대화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해서 그 검색 결과에 주소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와서 붙여넣기 하는 여러 가지 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카카오톡에서는 검색하기 위해서 다른 앱을 실행하지 않고 이 안에 자체적으로 그 방법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네, 샵 모양을 키보드에서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화면에 샵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샵에 화면에 있는 샵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하늘색 모양의 우물정자 샵이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기호에 들어가서 입력한 게 아니고 그냥 아까 그 샵 모양을 눌렀을 때 여기 이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검색어를 써주시면 돼요. 아이폰이라고 일단 써봤습니다. 자, 아이폰이라고 쓴 상태에서 이 돋보기를 선택하면 아이폰을 인터넷에서 검색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뭐 장소, 어학사전, 백과사전, 브런치, 뭐 동영상 이런 내용들이 쭉 검색이 되고요. 그 중에 요거, 이거를 내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말풍선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말풍선 버튼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바로 제가 검색한 결과를 이 채팅방 안에, 대화방 안에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나갔다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서 검색하고 찾아서 바로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검색 결과들을 내가 대화하고 있는 방에다가 보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 좌측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첨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앨범, 뭐 카메라, 그죠? 뭐 이런 것들 첨부할 수가 있죠. 선물, 뭐 음성, 메시지, 캘린더, 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앨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앨범이라는 거는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롤이죠. 카메라 롤 안에 있는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스마트폰 이 카카오톡에 설정을 아예 만지지 않으시면은 사진이 원본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원본으로 가지 않으면 화질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한 사람의 그 사진 카메라에 있는 이 사진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설정에 가셔서 이 사진을 보낼 때 원본 화질로 보낼 수 있게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도를 한번 선택해 볼 텐데 자, 지도를 선택하면은 제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에 지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치 전송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를 지도로 알려주고 보내주는데 자, 여기서 항상 정확히 그 위치가 아니고 뭐 길 건너 혹은 옆집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남역 검색하고 이거 강남역 2호선 이걸 선택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강남역 2호선이 네, 선택이 됐고 이 위치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제가 있는 곳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공통해서 모이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공유가 됐고요.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이 카카오 맵 혹은 카카오 티가 있으면은
바로 지도를 확인하고 택시를 부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카카오 맵과 티가 없더라도 이거 자체는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눌러서 지도를 확대하면서 정확한 지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길게요. 그 화면 캡처한 거를 다 한두 번쯤은 찍어 보셨을 텐데 그 이후에 옆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락처라고 있죠. 자, 이 연락처 기능을 잘 모르는 분들은 보통 연락처 좀 보내줘. 그 사람 휴대폰번호 알려줘. 그 사람 뭐 우리 부장님 이메일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전화부에 가서 자, 그 사람 연락처를 연 다음에 이제 외우거나 그죠? 머릿속으로 번호를 외우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쭉 손을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다시 카톡에 와서 붙여넣기 하시죠. 아니면 직접 외워서 쓰시거나. 자, 그런데 이 기능을 아시면 그렇게 불편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자,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중에 연락처를 공유하고자 하는 분의 이름을 선택하고 연락처 보내기를 하면요. 이렇게 바로 그 사람의 연락처가 나가고 자세히 보기에서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 연락처를 잘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연락처가 보이지 않지만 자주 공유하는 분들이라도 이 연락처 자세히 보기를 하지 않는 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연락처를 공유한 상태에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그 사람의 이름, 뭐 휴대폰 번호, 회사 주소, 이메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하시면 바로 저장됩니다. 자, 이거를 내가 직접 글자 하나하나 다 입력해서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은 그거를 받는 사람이 또 내 스마트폰에 옮겨 적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보내는 분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카카오톡의 숨은 기능을 알아봤고요. 이 외에도 뭐 투표 기능, 캘린더 공유 기능, 그리고 그동안에 주고받았던 사진과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랍 기능도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이 굉장히 뭐 최고의 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이 앱만 조금만 더 잘 쓰셔도 내가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라고 느끼실 수 있고 주변 분들도 그렇게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이 다음 시간에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이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